여기는 피부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지면 아무 자국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피부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지면 토돌토돌토돌토돌 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 표면은 아무런 그 자극이나 이게 없이 피부 밑에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탄력을 줘서 얼굴이 리프팅되는 그런 하이후 하이 포커스드 인텐시티 울트라사운드. 그래서 이건 그런 아주 최신 기능을 가진 리프팅 초음파입니다. 이 초음파 젤에 이데베논,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죠. 플러스 EGF, 에피데마 그로스 팩터, 그리고 우리가 나노 PPC, 포스파트 리콜린, 이 세 가지를 아주 소량씩을 섞어서 같이 하이프, 특히 러빙 하이프하고 같이 해주면은 이 브라이트닝, 그리고 또 피부 재생, 그리고 어떤 지방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상승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는 2줄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1.0에서 1.2 정도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풀 파워의 60% 정도만 사용하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뭐 천천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하는 게 의사나 병원으로서도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V 하이프의 다른 점은 첫 번째는 안 아프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피부가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프 플러스 토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적당한 압력을 주면서 러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술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이란 말은 피부 표면에 3.0mm 밑을 자극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그 3.0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1.5mm 핸드피스로 더 얕은 곳을 자극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류가 개선되면서 피부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정말 희한한 거는 시술 직후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왜냐면 타이트닝도 같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장비가 울트라 V 하이프입니다. 울트라 V 하이프는 리프팅으로만 사용할 때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닝의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처음에는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 3-4개월에 한 번씩만 계속 해주시면 아주 그 좋은 그 상승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술 후에 또 더 상승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차가운 마이너스 15, 영하 15도 크라이오라는 기계로 저희가 그 EGF, 이데베논 이런 나노 PPC를 섞어서 후관리를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은 더 리프팅도 더 되고 또 어떤 약물의 침투도 더 용이하게 돼서 이제 그런 후관리를 제가 병원에서 거의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울트라 V 하이프는 기계 한 가지로도 얼굴과
바디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사용 방법이 굉장히 쉽고 시간이 짧다는 사용 시간이 짧다는 그 장점이 있는 장비가 울트라브이 하이퍼입니다.